오시오, 거기. 이쪽으로 오시오. 그렇소, 국군입니다.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아이, 예, 피난 나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옵니다. 남들이 피난 간다기에 뭣도 모르고 따라 나갔다가 고생만 시끗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요. 예. 길에서 어른만 죽고요. 어머니. 그만해 두라니까. 저 피난은 어디까지 나갔더랬어요? 얘들 천안까지 나갔더랬어요. 천안이요? 예. 인민군은 벌써 태정까지 내려갔는데 8.15 전에는 부산까지 해방시킨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그저 하지만 그 유엔군이 참전했다더구먼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어디쯤 됩니까? 예, 저 여주에서 양평으로 빠지는 길입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내 추측이 비슷하게 맞았구만. 하지만 대전도 떨어졌다니 원대를 찾아간다는 건 까마득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유엔군이 참전한 이상 아직 희망은 있어. 그렇다면 예금방에서 우군이 밀고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게 언제가 될 줄 알고 여기서 무작정 기다리란 말입니까? 먹긴 뭘 먹고 지금 남아있는 식량이라 해봤자 3일분도 안 돼요. 식량 민가에 내려가면 해결할 수 있겠지. 정수 타임은 괴뢰군들이 복음을 다 터놓은 거고. 안 돼. 여기서 주저앉을 순 없어. 이젠 한낮에도 산을 타고 강행군이다.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자리야.
야. 약이 필요합니다. 그래. 저기 저냐. 조금만 참아라. 참아 임마. 참아 임마. 제가 약을 구해오겠습니다. 안 돼.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어떻게 약을? 민가에 들러서 옷을 갈아입고 가면 됩니다. 이마사, 할 수 있겠나? 네. 시도가 계십니다. 아닙니다, 장군님. 저는 가만히 없습니다. 지기 전까지 다녀오도록. 그때까지 우리는 여기서 기다린다. 너 황금 왕자하고 제비 얘기 들어본 일 있니? 무슨 얘긴데요? 옛날 옛적에 온몸을 황금으로 덮고 푸른 보석으로 두 눈을 해놓은 행복한 왕자의 동상이 서 있었다. 그런 얘기 시시해요. 그런데 어느 날 늘 춥고 배고픈 노동자 한 사람이 그 앞을 지나가게 됐어. 노동자는 동상을 보고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울까? 꼭 천사 같다 하고 찬양하면서 지나갔어. 그러던 어느 날 강남으로 가야 할 조그마한 제비 한 마리가 하룻밤 쉬고 가려고 왕자를 찾아왔다. 그런데 제비가 가만히 보니까 왕자가 두 눈에서 뚝뚝 눈물을 흘리고 있더란 말이야. 그래서 왜 우느냐고 물었더니 세상에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슬퍼서 운다는 것이었어. 그러면서 왕자는 자기 칼자루에 보석을 떼어다가 어느 가난한 노동자에게 전해달라는 것이었다. 바로 지난날의 그 노동자였지. 제비는 왕자의 착한 마음씨에 감동이 돼서 왕자의 심부름을 해주며 가을을 보내고 아주 좋은 겨울을 맞이하게.
강릉에 가지 않고요? 그래. 제비는 차마 떠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러는 사이에 거리에 착한 사람들은 누가 도와주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은 왕자는 날이 갈수록 볼품없이 변해가고 마지막에는 푸른 보석으로 되었던 눈까지도 뽑아줘서 장님이 됐어. 맞습니다. 뭐라고? 됐겠습니다. 맞습니다. 저기입니다.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서 피하십시오. 이마사님의 질 살리려고 그쪽을 유인해가십니다.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안 돼! 안 돼. 중과 부족이야.
상사, 안중사, 예. 좌우로 갈라져서 적의 배후로 우회하라.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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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들어! 들어와서 안중사님 18년 됩니다. 야 인마, 동태눈이야. 군도 몰라보겠다. 적진지라 이장한 게으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뭐야 인마. 현상사. 바보 같은 자. 장교님이에. 장교님이에. 일이야, 어째 되십니까? 아군이야. 뭐라 거예? 한길이야. 도망가십니다. 뭐? 뭐? 어디로? 모르겠습니다. 아니, 박일병 어떻게 된 거야? 박일병. 아니, 아까 당했습니다. 어? 말이 다쳤나? 괜찮습니다. 그쪽네. 조금만 치마.
어디냐? 내가 무서워? 그런 모자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랑 엄마랑 죽였어. 그럼 넌 반둥이구나. 반둥이 뭔데? 반둥도 몰라? 난 그 총이 무섭단 말이야. 하여튼 이까짓 게 뭐가 무서워. 넌 참 좋은 애구나. 내가? 나하고 친구하지 않을래? 난 지금 혼자야. 아무도 없다. 무서워. 따라와. 우리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니? 읍내로 가야 해. 빨리 가자. 배고파. 그래? 그럼 그렇다고 진작 얘기해서 오고. 천천히 먹어라. 취한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천천히 먹으란 말이야. 체해. 흥, 지가 무슨 엄마야. 나도 엄마가 없니? 어서 참외나 먹어.
춥냐? 자, 너는 어떡하고? 괜찮아, 난 남자니까. 자, 자. 이름이 뭐냐? 순아야. 너는? 홍길이야. 집은 어디고? 황해도 신천이야. 황해도요? 그래. 너는 어디 있니? 서울 사람들 있어. 그런데 너는 어떻게 황해도에 있어 여기까지 내려왔니? 국방군 아저씨들을 따라왔다. 국방군 아저씨? 참 좋은 아저씨였는데. 보석입니다. 그렇다면 전선이 가깝다는 얘기죠. 나왔어. 현상사. 예. 적진을 뚫고 아군 진지까지 가느냐, 아니면은 여기서 아군이 반격해 올 때까지 기다리느냐,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소대장님 의견은요? 난 이부군의 거점을 설치하고 유격전을 전개하면서 우군의 반격을 기다리자는 의견이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고생하면서 죽지 않고 살아왔는데 모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좋습니다. 좋습니다. 난 그럼 정찰을 하러 간다.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필요 없어. 나 혼자 가겠어. 이 지점에 대기하도록. 예. 장군님. 꼬마 녀석은 잊으십시오. 전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기 배가 있다. 같이 가. 자, 우리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니? 읍내로 가야 해. 빨리 타. 배 탈 줄 알아? 문제 없어. 밀어야겠다. 밀자. 아, 그래.
아저씨 잘못했어요.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용서해주세요 아저씨. 아저씨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그래 옵니다. 아저씨 부모님이 돌아가셨대요. 순아야. 아저씨. 이리 앉지. 홍길아, 난 너희들이 지은장에 말려드는 걸 더 이상 원치 않는다. 그러니 너 순하고 가거라. 싫어요. 싫다니. 난 아저씨 따라다닐래요. 너 또 그놈의 고집이냐? 응? 이거 어떻게 되었나요? 뭐가?
황금 왕자 제비 얘기 있잖아요. 어디까지 얘기를 했더라? 왕자가 장님이 되기까지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은 볼품없이 변해버린 왕자의 발밑에서 얼어 죽은 한 마리의 작은 제비를 볼 수 있었다. 으쌰. 어떠냐? 착한 왕자지? 하지만 전 그 제비가 더 좋아요. 그래? 홍길아, 이쪽으로 가면은 큰 길이 나온다. 그쪽으로 가면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어. 아저씨하고 약속을 해야지. 어서 안녕히 계세요. 그래. 아니 인성 너 이리 와 돌다.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나쁜 자식. 나쁜 자식. 나쁜 자식.
죽소 나는 여기 숨어 있을 필요가 없어. 예? 너 이 녀석아 내 말대로 해. 두 손을 들고 여기를 빠져나가서. 예? 왜요? 너희들만은 살아야 돼. 죽어서는 안 돼. 저 녀석이... 호기야,